아버지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재판까지 넘어갔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사 도중에 웃었다면서 피해자답지 않은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지영 기자입니다. 4년 전 A씨는 중학생 딸에게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살 때부터 수년 동안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푹 던지듯이 아빠하고 엄마는 놀이하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 속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금배 올라간다, 작은배 올라간다 이렇게. A씨는 바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끝에 50대 남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선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재판 단계에서 진행한 전문위원과의 면담에서 앞서 한 말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했다며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적 장애 등을 갖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피해자다움도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웃거나 장난을 쳤다, 피해자가 보일 만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의 모습이 없다고 언급한 겁니다. 경비 선생님 77 나고 반영이 되지 않고 이제 그냥 피고인의 주장대로. JTBC 박지영입니다.